증산상제님이 남겨놓으신 현무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무경은 지혜의 깨달음의 부호라고 하는 현무경인데, 실기의 지혜로 깨달음의 증표이다.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글이 써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진 것을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예, 구불 고, 아웁고, 오랑캐이, 동방이, 예, 심술무, 구분 구자, 예, 구분 아웁구자가 오랑캐, 예, 그게 그러니까 예, 오랑캐이자, 활의 심습니다. 이 구분 구자가 구부문은 만자가 되죠. 불교의 만자가 됩니다. 이 구분 구자라는 것은 이 불교의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자가 구부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자가 나오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컫는 구분 구자가 큰 활, 여기 큰 대자가 있고 활공자가 있죠. 큰 활이 심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한을 뜻하는 이것이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라고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 삼각형 큰 화살표를 뜻하는 이 삼각형 도형을 예, 가지고 오시는 분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고 지혜로서 깨달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통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 그 심씀의 오랑캐 많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무의구곡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예, 신령한 부호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자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만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만자를 그렸는데 이 그린 방법은 돌아가는 방향을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같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계 방향으로다가 돌아가는 만자가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의 불교를 뜻하는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예, 새로 오시는 미륵불, 예,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가지고 온 도형,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형은 바로 예, 기존의 석가모니 불교와 이제 예,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미륵불의 역사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 도형의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자, 구분 구자 방향으로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만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 현무경에서도 예, 무의구곡이 나오는데 심씀의 오랑캐 구자가 굽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심씀의 오랑캐라는 것은 큰 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활을 들고 오시는 분, 큰 대자와 활공자가 있죠. 이 활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화살 표시니까 아주 크기가 크고 큰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큰 활을 가지고 예, 또 예, 구분
이 굿자, 구분 굿자, 이 순환의 표시, 만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고 그 증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나타나 있음을 밝히는 그 증표의 뜻입니다. 이 현무경은 이때에 상신공사를 맡은 분이 와서 이런 현무경 모든 글을 풀어서 그 말세에 맡은 진인임을 증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의 주춧돌, 마룻대 대들보는 하늘이 땅의 사람 신으로 있는 새집의 그롤이다. 그렇습니다. 이 새집의 그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모시는 하늘의 임금, 지어 만들어 태므로 종합 긴 영생의 세상으로 아니 이즘의 방의 일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니 이즘의 방은 바로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의 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방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태전입니다. 반야 용선입니다. 신천지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나오는 나라 세계정보 시초제입니다. 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심씀이 있습니다. 이 38선에서 나는 뚫는다. 38선 판물점을 뚫는 나는 심오한 법이다. 총자 섬심이야. 가득한 사람이 고운 마음을 잇는다. 이악 총자. 이로써 악으로 가득한 사람아. 성공 이선총. 이루는 공을 이로써 착함으로 가득하라. 자성공. 사람이 이루는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곳은 없습니다. 선한 자가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두문께 공사. 38선의 판문점이 피하는 갑옷이다. 삶의 문이다.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 환난에서 피하는 갑옷이며 삶의 문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